지금. 와, 힘들다. 돌리겠다. 나도 잡아야겠다. 사색의 나라, 와인의 나라, 프랑스 파리. 파리는 색강을 중심으로 우한과 자한으로 나눠지는데요. 우한은 옛날부터 정치, 경제가 발전했고 자한은 문화와 교육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유럽에서도 파리는 다양한 식문화로 유명합니다. 미슐랭 3스타가 흔한 도시 프랑스 파리. 다양한 음식들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음식 또한 무지 엘레강스하네요. 10월에서 11월 사이에는 파리의 날씨가 좀 비가 많이 오는 편이군요, 여러분. 여행할 때 좀 참고해 주시고. 우리는 파리를 떠나 노르망디 루앙으로 가고 있습니다. 루앙은 파리에서 2시간 3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드디어 도착. 노르망디 루앙. 유럽의 건축물들은 언제 봐도 참 아름답습니다. 오, 이 꽃집이 있겠네. 오. 오. 이 길 이름이 잔다르크야. 아, 이게 잔다르크예요? 써 있잖아, 저기. 오. 잔다르크. 어디 가요? 잔다르크의 거리. 모네가 그렸다. 그림을 그렸던 곳이고 바로 저 성당을 예, 인상파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대성당. 루앙 대성당. 아, 루앙 대성당. 아. 클론의 모네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인상주의 학업이다. 유명한 그림 중에 루앙 대성당이 있죠. 초 유튜브인 유감독님. 무료 구독자 수가 130명. 참 대단하고 부럽습니다. 구독자가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저기 해바라기네요. 시계 아닙니다. 시계 아니고요? 시계 아니에요. 저 모양의 상징이 뭐지 이게? 1400년대에 만들어진 시계라고 합니다.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기계식 시계로 19세기부터 1928년까지 작동을 했다고 합니다. 올라가도 될까요? 한번 가보시죠. 흔히 가려고. 이 건축물은 르네상스 양식이라고 하네요. 바늘이 하나거든? 바늘 하나입니다. 왜 하나냐? 중세기 때야, 중세기 때.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모든 시민이 보는 시민의 시계, 그 마을의 시계 하나 있는 거야. 근데 그때가 분까지는 필요 없는 그 당시. 4시가. 100년 전쟁에서 프랑스를 구한 잔다르크가 마지막 생을 맞이한 곳 루앙. 잔다르크는 종교 재판을 받고 끝내 이곳에서 화형을 당하고 맙니다. 프랑스 음식은 언제 무엇을 먹어도 참 맛있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를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 같습니다. 낭만의 도시, 사색의 도시, 사랑의 도시, 프랑스 파리였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